건강을 더하는 40초 건강엔 플러스.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한다고 알려진 두통은 대부분 약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고, 실제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98%는 정상입니다. 하지만 두통은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서 증상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. 처음 느끼는 극심한 통증이면서 잘 들리지 않거나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뇌졸중이나 뇌경색을, 또 벼락두통은 뇌출혈을 의심을 해야 하고, 이 모든 증상 발생 시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 나를 살리는 골든타임 40초, 두통의 증상 확인부터 시작됩니다. 건강을 더하는 40초, 건강엔 플러스.